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오늘 카이언트 또는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 카랑코엘을 제가 물꽂이, 흙꽂이, 잎꽂이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 아이들의 흙꽂이, 잎꽂이를 제가 살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23일날, 12월 23일날, 제가, 한번 촬영을 해서 한달 정도 된 아이들을 제가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제가 이제 좀더 날짜가 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좀더된것 같은데 제가 좀 보니까 확실히 이제 잎이 조금 더 활기를 더 찾고 있고요. 물론 이제 꽃은 뭐한달 동안이나 그동안 폈었으니까요. 핀 아이들은 이제 지기도 하고 또 이제 피어서 있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러니까 본인 이, 자이언트가, 카이언트가, 자기가 이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낙하하거나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도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래, 여기 보시면 이 아이도 사실은 꽃대가 만들어졌던 아이인데 피지 않고 이제 살기 위한 것에 총력을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잎들이 생생하게 조금 이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정리를 못 해줬어요. 오늘 촬영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할 거고요. 제가 좀 이렇게 조금 해보면, 좀 뿌리 부분을 지금 이제 내리고 있는지 조금, 제가 당겨서 움직이는 힘에 그게 조금 힘이 좀 생긴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활착 중인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확실히 좀 잎들이 이제 위로 약간, 이렇게 생기 있어서 좀 어때요? 보기에도 좀 그렇죠? 전 영상이랑 조금 비교해 보시면 그걸 좀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날 물꽂이 했던 거 있었죠? 물꽂이 그날 이제 한 개를 했었는데 제가 아마 커팅을 마디에서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이런 부분 여기에서 했던 아이를 그래도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꽂이를 했었어요. 이제 그 아이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물꽂이 한 아이는 한 달이 좀 지나니까, 한그 23일날? 지난달 이제 12월 23일날, 그때만 해도 두 번째 촬영할 때만 해도 작은 솜털, 그러니까 뿌리근 같은 그런 작은 솜털이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싹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마디가 여기죠? 그냥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이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심어주면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이제, 이럴 때 제가 또 심지 않고 이럴 때 제가 알갱이 비료를 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내렸을 때, 그 우리가 제라늄이나 뭐 아니면 이제 꽃 비료를 쓸때 보통 알갱이 비료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요 알갱이 여기 보이시죠? 그 알갱이 비료를 한뭐두개 정도만 제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를 좀더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아이를 이제 심을 수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개체수로도 만들 수 있다. 제가 그 카랑코엘 제 경험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요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요 아이는 알갱이 비료를 주고 조금 더한뭐 2주 정도라도 있던 다음에 한 번만 제가 더 영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심기로 할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됐었느냐. 이런 아이를 심으니까 지금 요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카랑코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그러니까 요 아이가 딱,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여기 정도로 잘라서, 이제 꽃이 다 지니까 제가 요 정도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뿌리를 내려서 그냥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한 7월달, 6월달, 요때 했던 아이였는데요. 몇달된 거죠?
그래서 이만큼 잘한 것 같아요. 이만큼 잘 자라셨고,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해도 물꽂이 했다가 이제 이렇게 흙으로 옮겨 심어도 잘 자란다고 하는 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여러분 지금 이제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아마 이제 여기 부분을 지금 이 아이처럼 여기 마디 여기 주변 여기 마디 밑부분 여기 부분에서 커팅을 못하고 그냥 자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봄체에 붙어 있던 이 아이 같은 경우 여기를 자르면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를 모체 줄기에서 자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난아이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그냥 잘랐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이제 뿌리를 그냥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요 아이가 어쩌면 지금, 마디는 위에 나와 있죠? 요 마디는. 그러니까 몸체가 지금 밑으로, 줄기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좀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흙꽂이 하면서, 잎이 이렇게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 필요치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라늄이라든가 다른 거 우리가 삽목하고 삽수할 때 옆에 잎을 좀 많이 떼주고 에너지가 원래 이제 잘 뿌리 내리도록 많은 잎을 좀 떼주고 위에 몇 개만 남겨놓는 한두 개만 남겨놓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라늄이나 다른 식물보다도 이 카랑콘이 워낙에 힘차게 뿌리를 잘 내리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심었었는데 카랑코에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마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다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아이는 좀 이제 계절이 지금 겨울이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환경이 봄뭐 4월, 5월 막 요럴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땅에서 뿌리 내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리해서 약간 그럴 경우도 그런 것도 그런 환경적인 것도 아마 요인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본인이 여기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여기가 좀 잎이 조금 그런 대신에 여기가 지금 더 많이 잘 견뎌내고 있거든요. 꽃도 더 많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죽은 거는 아니라는 거는 조금 이제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했는데 나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얘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이지만 그 모체처럼 물을 주고 나서 완전히 좀 들어봤을 때 말랐다라고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가벼워졌을 때 그때 물을 주셔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 떨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고 그냥 계속 또 붙어서 피는 아이들 피어나고 이제 그게 뿌리 내리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물꽂이에서 이런 아이도 이렇게 물꽂이가 가능해서 이렇게 개체수 늘리는데 가능하다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오늘 발 영상 끝나고 나면 지금 알갱이가 없는데 알갱이 비료 한두알 정도만 넣고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 아이의 좀 변화를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2주 정도 있을 때 뿌리가 사실은 제가 이 뿌리를 비교를 정확하게 더 비교를 해드리려면 이런 아이가 하나 더 있어서 옆에 뿌리 알갱이 넣으나에 안 넣으나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더 좋은데 그 비교는 아마 제그 제라늄 그 영양제 넣은 그 물꽂이 그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거 보시면 좀 확인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 이 뿌리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